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한 중학교. 박준암 씨는 10여 년 전부터 이곳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학교의 각종 행정이며 이런저런 업무 처리를 돕는 것이 준암 씨의 일입니다. 최대한 전천후가 돼야 된다는 생각으로 친절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 중학생들은 무척이나 예민하고 어디로 튈지 모른다고들 하죠. 이런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텐데 언제나 밝은 얼굴로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한다는 박준암 씨. 이거는 항상 웃는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 오시고 나서 찡그린 얼굴을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부탁을 드려도 항상 이렇게 웃는 얼굴로. 친하게 지내는 학생들도 꽤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이 학생과는 조금 특별한 관계라네요. 친구들 몸이 좀 불편해서 제가 먼저 그런 역도 이런 걸 권했죠. 그래가지고. 친구도 그냥 자기 몸도 키우고 싶고 이제 한번 운동 해보고 싶다 그래요. 역도 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선천적인 장애로 한쪽 다리가 불편한 정화영. 체육 시간이면 언제나 뒤편으로 물러나 친구들을 바라보기만 했었죠. 하지만 이젠 다릅니다. 주는 게 힘들어요. 역도보다 더 힘들어요. 역도보다 더 힘들어? 예, 그래도 한 번은 하고. 한 발로라도 뛰어야죠. 성격도 한결 밝아졌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장애 그런 거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뛸 때 아무래도 일반 학생들보다는 많이 불편하죠. 그런데도 뭐 본인이 아이들하고 똑같이 하려고 하고 참여하려고 하고. 요즘은 대회를 준비하느라 평소보다 조금 일찍 퇴근해야 하는 준암 씨. 언제든 지지해 줄 거니까 열심히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기 어떤 지체적인 문제점을 극복하고 하는 거는 상당히 도전 정신 있고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하고 계십니다.